자, 보시죠. 퇴사공 자서라는 글인데, 이 퇴사공은 사기를 지은 사마천을 말합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써놓고, 쓰는데 그 속에는 그, 이제 본기가 있고, 열전이 있잖아요. 열전을 쫙쓴게 이제 사기 열전인데, 그걸 쫙다 써놓고, 열전 끝에마다 자기가 그 열전을 왜 썼는지를 써놨어요. 그걸 찬이라 그래요. 사실은 그, 예, 찬. 예.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사평인 거지요. 역사적으로 평가한 말인데, 쭉 쓰다 보니까 자신이 사기를 지은 그 평을 어떻게 쓸까 그런 고민이 든 거지,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쓴 거란 얘기예요. 태사공이 말하기를 선인 유언하사대. 이제 태사공은 이제 자기 말하는 거죠. 자기가 말하되 선인 유언하사대. 선인은 선친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사마담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남기셨는데. 자, 주공졸로 500세의 유공자하시고, 자자는 부터 자자예요. 주공이 돌아가신 뒤로부터 500년이 흐른 뒤에 유공자하시고, 공자가 계셨고, 공자 졸후로 지어 금희 500세 하니, 공자께서 돌아가신 뒤로부터 사마천 자기가 살았던 그 당시까지 지금의 이르기까지니까 500세, 500년이나 되었으니 분명히 공자께서 하셨던 그런 업적을 이어서 갈 만한 인물이 또 나타날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유능 소명세 정역전 계춘추후대 본시서예약지제리 의제사호와 의제사호와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 그 태사 사마천의 선친이셨던 담이 자기 아들인 이 사마천에게 말한 거지요. 야, 옛날 주공 때부터 500년 지난 뒤에 공자가 태어나셨고 공자가 태어나신 뒤로부터 지금 500년쯤 흘렀으니 능히 소명세 이 소자는 이을 소자예요. 그래서 이제 명세는 치세를 명세라 그래요. 치세를 잇고, 치세를 이어가고, 정, 역전. 그러니까 역전은, 역전 중에서, 원래는 역이 그냥 역, 여기가 있었는데, 전이라는 것은 계사전 상하편을 말한다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정, 역전. 주역에 전을 달아서 주역을 이렇게 바로 잡고, 계, 춘추, 호대. 춘추를 이어 나가되 그 정신은 어디서 이었냐면 본시서 예약지제리니 시경이나 서경이나 예기나 악경의 그런 즈음에서 그 본질을 이어갈 사람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가 이만큼 500년 지났으니까 공자께서 정리하신 일들이거든 이게요. 그죠? 그런 유업을 받아서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니 의제사호와 의제사호와 하시니 네 뜻이 여기에 혹시 있지 않느냐? 여기에 뜻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했다고요? 아버지 유언대로 사관이 돼서 그런 임무를 맡았다라는 서운을 쓴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소자 하감 양언고 그러니 소자가 어찌 그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물리치고 양보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어찌 이어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상대부 호수왈 그러면 이제 호수라는 사람을 들어서 자기랑 이제 대화하는 쪽으로 자기 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상대부였던 호수가 말하기를 서계 공자 하위작 춘추제시오. 제아, 옛날 공자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춘추를 지으셨던가? 태사공이 말, 여문 동생훈이. 태사공이 말하기를, 내가, 동생은 동중서입니다. 동중서한테서 듣자훈이, 주도 쇠폐에 주나라의 토가, 주나라의 왕도가 쇠폐됨에, 그 쇠하고 폐지가 되어가매, 사실은 주나라의 기강이 무너짐에 공자 위노 사구 오시날 공자께서 노나라의 사구가 되셨거늘 논어에서 나옵니다. 사구라는 것은 오늘날 법무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제후 해지하고 그 이후 제후들이 그것을 방해를 놓고 해치려고 이제 했고 그 제후 해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제나라 사람들이 이웃나라의 제나라 사람이 이 노나라가 잘 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악을 보냈지요. 여악을 보냈어요. 여악을 보내갖고 못하게 했고 대부 옹지러니 또 대부들이 옹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격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임금 못 만나게 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를 못하게 즉 방해를 했더니 그 말이에요. 거기는 뭐냐면 그 당시 계환자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계환자라는 사람이 제 나라에서 보내준 그 예쁜 여인들과 음악을 받고서 3일 동안 아침 조회를 열지 않았어요. 대부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막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자 공자 치 언지 불용하고 도지 불행 얄세. 공자께서 당신의 말씀이 쓰여지지 않고 당신이 행하려고 하는 왕도가 실행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12 242년지 중 하사 242년 동안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12 옳고 그름을 따져서 2위 천하의 표하시니 천하의 의표로 삼으셨으니 그 춘추를 지은 내용이에요. 춘추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폄천자 천자를 폄하며 폄이라는 것은 아무리 천자라고 해도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다요. 퇴 제후하며 제후가 또 제후답지 못한 짓을 할 때는 또그 제후를 물리쳤어. 글 하나로. 토 대부하야. 또 대부를 토벌하셨어. 근데 여기 있는 펌, 퇴, 토라는 이세 글자는 춘추를 지은 의도를 써놓은 거야. 거기서는 지난번에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제 나라 임금이 임금 다운 짓을 할 때, 즉 의리에 맞을 때는 제후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쓰고요. 또 그게 의롭지 못하고 다웁지 못한 짓을 할 때면 제인 후라고 안 쓰고 인 사람 인자 한자 썼단 말. 즉 제나란 놈들이 그렇게 쓴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나라 천자가 천자 다운 짓을 할 때는 천왕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도 폄하에서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달 왕사이라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사 여기 왕사는 천하의 왕노릇 하는 그죠?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그런 일만을 달성하고자 하셨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자의 말씀을 더 거기서 더 끌어온 거죠. 제왈 아욕채지 공언으론 불여 견지여 행사지 심절 저명야라 하시니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는 지금은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요. 내가 욕채지 공언 부질없는 말로 즉 공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뱉은 말은 그냥 날라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먹혀들지 않는 그런 말일 수 있죠. 공언을 실어놓기보다는 불여 견지어 행사지 심절 전용내라 행사지 심절 일을
행할 때 깊고도 간절하며 훤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내보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부춘추는 무릇 춘추라는 저 책은 상명사망지도 하고, 위로는 하은주, 그죠? 사망의 왕도정치를 밝혔고, 하변 인사직이 하야 아래로는 인사의 기강을 분별하셔서 별 혐의하고 혐의 진리를 아주 명쾌하게 구분을 하셨고, 명시비하며 옳고 그름을 밝혔으며, 정유예하고, 유예라는 것은 미적미적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일이에요. 그것을 딱 단정했고, 선선오악하며, 위에 있는 선자는 칭찬할 선자여, 선으로 여길 선자여, 선한 사람은 선하다고 하고, 악한 사람은 미워했으며, 이 오자는 이게 이제 죽이는 거죠. 현현천불초하고, 밑에 있는 현자는 재능을 겸비한 현재예요. 현인, 현인들을 현인으로 대접해주고, 천불초, 그 불초는 왜 불초소생 이렇게 말씀한댔잖아요. 즉 용렬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망국, 망한 나라, 망해가는 나라를 보존시켜주고, 계절세하며 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야 될 그런 것들을 그게 끊겼다면 거기를 연결시켜주며, 보패, 기패하니, 또, 이 패는 이제 뭐 찢어지고 그런다는 뜻인데, 사실은 나라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넘어져가는 그런 나라를 도와주고, 또 폐지되어가는 그런 나라는 또 일으켜 세워졌으니, 망도지 태자야라. 춘추에서, 춘추를 통해서 공자님께서 하신 것은 글로 이렇게 쓰셨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왕도의 크나큰 일이셨다 말이죠. 역은 이제 그러면서 춘추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경서를 쭉 들이대는 거죠. 역은 저 천지 음양 사시 오행고로 장어 변하고, 주역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주역은 천지,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그리고 음양, 음양의 이치, 사시의 이치, 오행의 이치를 저술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장어변하고, 이 변화되는 데에 아주 장자는 아주 우수하고 뛰어나고, 즉 주역에서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은 바로 변할 변자 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이죠. 얘는 경기 일륜고로 장어행하며, 예기, 즉 예는 경기를 강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벼리강자 이렇게 벼리기자 써서 그 일륜의 벼리를 다루었기 때문에 장어행하며, 그 행위를 하는 데에 뛰어나며, 즉 실천하는 모범이 되며 그 말이죠. 선은 기 선왕지 사고로 장어 정하고, 서경이죠. 상서. 서경은 선왕의 일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정치하는 데에 아주 뛰어나고, 정치의 텍스트가 되고 그 말이죠. 신은 기 산천 계곡 금수 초목 빈모, 그죠? 자웅고로 장어 풍하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시경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산 이름, 냇물 이름, 계곡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짐승 이름, 새 이름, 풀 이름, 나무 이름, 또그 짐승의 암놈, 수놈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또 새들의 암수, 그걸 자웅은 새의 암수거든요. 그런 것들을 쫙 써놨기 때문에 장어풍하며, 어느 지방에는 어떤 새가 많고 어느 지방에는 어떤 산천이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속을 파악하는 데에 뛰어나고, 악은 낙 소위 입고로 장어화하고, 음악은 즐거울 낙자요.
즐거움이 일어나는 까닭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가 그거를 밝혔기 때문에 화락한 데에 뛰어나고 춘추는 변시비고로 장어치인이라. 마지막으로 춘추라는 책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놨기 때문에 장어치인이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아주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울과 같은 책이다. 그런 얘기죠. 시고로 이러므로 예의 절인하고 이러므로 예는 즉 예로서 사람들을 철제하게 만들고 이 절자는 마디절자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내가 이 마디에 있다면 요 다음 마디는 그냥 건너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마디가 있어야 그 다음 마디도 있듯이 악이 발화하며 음악으로서 그 화락함을 표출하며 서이 도사하고 여기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서경으로서 그 일을 말하고 시이 다르하며 시로서 의인은 이게 정의거든요. 자신의 그 감정 그것을 전달했으며 표출했으며 여기 도화하고 역으로서 변화를 말하고 춘추이 도의로다. 춘추로서 의의를 말했다 이거죠. 발난세하야 반지정은 발이라는 게 다스릴 발자예요. 난세를 다스려서 반지정 그 난세로 하여금 그 바른 세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막끊어 춘추하니 춘추보다 가까운 것이 없단 말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 반란 반정이라는 낱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혼란한 세상을 다스려서 바른 세상으로 되돌림 이런 성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 춘추 문성 수만이요 기지 수천하니 춘추라는 책은 글이 수만자로 해서 만들어졌고 춘추가 방대하다는 얘기예요. 기지 수천이라. 또 그 뜻하는 바도 수천 가지가 된단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했던 모든 의리를 다 밝힌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 만물지 산취 계제 춘추하니라. 그러니까 만물의 흩어짐과 모아짐이 흩어짐과 모아짐이라는 건 뭡니까? 흩어진다는 것은 민산으로 보세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모이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존재할 때 의롭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의롭지 못하면 흩어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 춘추에 들어있다.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저 위에서 공자님은 왜 춘추를 지으셨는가? 그지요? 그 질문에 아, 춘추는 이러이러해서 지었고 춘추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춘추는 또 핵심이 바로 의의를 말하기 때문에 춘추로서, 즉 의로서 세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춘추지 중에 춘추라는 책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단 얘기죠. 춘추라는 그 글경 속에 시군 36이요. 그 임금을 시해했던 시해 사건이 246년 동안에 36번이 있었고 망국 50이요. 나라가 망한 것을 기록한 것이 52번이나 되고 쉬운 두 차례나 되고 제후 분주하야 부득 보기 사직제 불가 승수루대 그 제후로서 도망을 가가지고 그 도망간다는 건 뭡니까? 옆에 나라 쳐들어오니까 도망갔을 거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후로 봉해졌던 이 제후가 제후 역할을 못하고서 그 종묘사직을 망친 그걸 보존하지 못한 그런 작자들이 불가 승수로 돼 수로다 이루 수위를 관찰해보면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그 까닭을 살펴보면 개, 실기, 본이라. 다 어디서 나오냐면 다 역의 말, 실지후리의 차이, 천리다 하나니. 그래서 그 실례는 주역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실지후리, 호리는 털끝만큼을 호리라고 하지요. 즉 털끝만한 실수로 인해서 차이, 천리라. 그 차이는 천리나 갈라지게 된다라고 했나니. 고로 그러므로 신시군 자시부 비일단 일석지구해라. 그렇다 보니까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시해 죽이는 것이 비일단 일석지구해라. 하루 아침 하루 저녁의 까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점이 구의로다. 그 점차점차 즉 조촘조촘 이렇게 해왔던 것이 오래 되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위에 말한 시군 36 망국 52 제후분주 부득기 불가승수라는 그런 말들이 그렇게 됐던 까닭이 하루아침에 딱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점차점차 그렇게 되어왔다 그 얘기예요. 고로 그러므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춘추에 담았기 때문에 고로 유국제 불가이 불지 춘추하나니. 그러니 나라를 둔 사람이 즉 통치자가 불가이 불지 춘추하니 춘추를 알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런데 왜 자꾸 춘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까요? 춘추는 역사의 할아버지잖아요. 역사를 기술한 어떻게 보면 역사를 기술한 표준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사관으로서 지금 사기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쓰다 보니까 위로는 공자님께서 쓰셨던 춘추의 대의를 밝히고 거기에 계승해서 자기가 사기를 써서 그 대의를 밝혀 나가겠다, 이어 나가겠다 그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럼 보이시죠? 전 유참이 불견하고 이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 춘추를 알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춘추를 모른다면 전 유참이 불견함. 바로 내 앞에서 참소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왜요? 의리가 뭔지를 모르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면 저게 참소하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모르잖아요. 후유적이 불지하며 뒤편에서 해치는 놈이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며 또 반면에 위인신제 또 신하된 사람으로서 불가의 불지 춘추니 그 신하도 춘추를 몰라서는 아니리니 그 신하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수 경사이 불지 기의하고 그 신하들은 뭡니까? 신하한테 주어진 직분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경사는 이게 경자가 정상 평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을 숫자는 이게 고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수한다. 평범한 일들을 사수하면서도 부지기의 그 마땅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구태의연한 짓만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조변사의 불지기권이라 갑작스런 변사죠. 갑자기 변고를 만났을 때도 부지기권이라 권이라는 것은 이게 저울질이니까 권도지요. 맹자에서 말한 권도. 즉 그때그때 맞게끔 처리하는 것이 권도지요. 그 권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위, 인, 군부의 불통어, 춘추지, 의자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임금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아비가 된 사람으로서 춘추의 의리를 관통하지 못하면 필몽 수학지명이요. 아버지는 그 집안의 어른이고 임금은 한 나라의 임금이다 보니까 반드시 수악지명, 악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고, 그렇죠? 위인신자의 불통어 춘추지의자는
필, 함, 찬시지 주와 서지지 명 가리니.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고 다른 사람의 자식이 된 사람으로서 춘추의 의리를 통하지 못하면 반드시 찬시지 주. 찬은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뺏는 일이 찬이고, 시자는 이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찬시의 그 주, 줄은 벌이지요. 벌에 빠져서, 벌과 사죄지명, 죽일 놈, 아니면 또 죄진 놈, 그런 명분에 빠지게 될 것이니. 다시 말하면, 임금 죽이는 잘못, 부모 죽이는 잘못에 빠지게 될 것이니. 기실, 개, 이위선호대, 위지에 불지기 의하여, 피지, 공원이 불감사로다. 그들의 실제는, 그 신하와 자식들의 실상은 다 이위선, 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인 줄 알고만 했단 말이죠. 구태의연하게. 그랬는데, 위지에 불지기야. 그것을 실행할 적에는 그것이 의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서 피지공원이, 공원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말을 뒤집어 쓴단 말이죠. 뭐예요? 험담, 헐뜯는 거, 참소 이런 거죠. 참소를 뒤집어 쓰되 불감사로다. 사양할 줄도 모른다 이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죽어갔잖아요. 역사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 불통, 예의지, 지하야, 지여, 군, 불군, 신, 불신, 부, 불자, 자, 불자, 하나니. 춘추를 알지 못하면, 춘추의 의의를 모르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고, 무릇 예의의 그 지라는 건 이게 뜻이거든요. 즉 의도 아니면 예의의 이렇게 본지, 그것을 통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어 심지어는 군 불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한 데까지 이르르게 되나니. 군 불군 즉 범하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게 되면 거기 말하는 천리지어 이치라는 게 의라는 게 의를 범하게 되고 신 불신 즉 추하며 신하로서 신하답지 못하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 불부 즉 무도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게 되면 무도한 사람이 돼버리고 부자지간에 도리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자 불자 즉 불효하니 또 자식으로서 자식답지 못하게 되면 불효하는데 불효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 자사행자는 이 네 가지 행실은 천하지 대가야니 천하의 크나큰 잘못이니 이 천하지 대가로 여지즉 수의 불감사고로 천하의 대가로서 여지 준다 하더라도 수의 불감사고로 그걸 그냥 덥석덥석 받기만 하지 감히 사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춘추자는 예의지 대종이라. 그러니 춘추라는 것은 예와 의의 대종이 된단 말이죠. 부예는 금 미연지 전하고 법은 시 이연지 후하니. 무릇 예라는 것은 미연지 전에 금지하는 거예요. 연자는 그러할 연자고 미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아직 그렇게 되기 전에 금지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싹수가 있다 없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싹수라는 게 여기 말한 미연지전 그 예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지요? 법은 시 이연지화니. 법이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한 뒤에 시행하는 거잖아요. 벌어지고 난 뒤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법지 소위 용자는 이견우되 법이 소위용 그렇게 쓰여진 것은 이견 쉽게 사람들이 다 보지만 이 예지 소위 금자는 난지로다
단지라 하노라. 얘가 소위금, 이 그렇게 금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하노라. 다시 또 호수랑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호수왈. 공자지시에 상무명군하야 하부득임용고로 작춘추하사. 그런데 호수가 또 말하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살았을 그 당시에는 위로는 현명한 임금이 없어서 아래로 아랫사람들이 부득임용, 임용을 할 수 없었어. 무슨 얘기냐면 공자를 알아봐 주시는 그런 현군이 없었기 때문에 공자가 거기에 등용돼서 세상을 치세로 바꾸시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고로 작춘추하사. 그러다 보니까 직접 당신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춘추를 지으셔서 수 공문으로 이 단예 의하야 그 공문을 드리워서, 즉 글을 드리워서, 즉 글을 써서 이 단예 의하야 예와 의를 단정하셔서. 분명히 춘추를 보면은 똑같은 일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추 필법이라서 공자를 인자로 붙이고 이렇게 한 단계씩 낮춰가지고 영혼이 죽일 놈, 영혼이 살릴 놈, 그 일은 영혼의 잘못된 일, 그 일은 참 훌륭한 일, 딱딱 갈락을 내리셨거든. 그래서 당일왕지법이어신을 마땅히 일왕지법, 일대의 왕천하되는 법을 감당하셨거늘. 무슨 얘기냐면 춘추를 지어서 일대 그 이 제왕들의 표준이 되는 법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거늘 금, 부자, 상, 우, 명, 천자하고 하득 수직하여 만사 기구하여 함각석이의하니. 그때는 공자님 살아계셨을 때는 공자님께서는 공자님을 알아봐주는 임금을 못 만났고 당신이 벼슬자리에 못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금자는 지금이에요. 지금은 부자, 부자는 여기 태사공을 말해요. 당신은 그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 위로는 현명한 천자를 만났고, 그러니까 이 그 춘추를 기록하는 사관이 됐잖아요. 자기만 됐나요? 자기 아버지 사마담까지 됐었잖아요. 아래로는 수직, 아래로는 지킬 직책을 얻어서 만사 기구하여 모든 일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관리도 다 돼 있고 제도도 돼 있고 다 돼 있단 말이죠. 함각 서 기위하니, 함자는 모두 다 함자지요. 모두가 각기 그 마땅함을 펴고 있으니, 차례적으로 딱 매겨져 있다는 건 뭡니까? 다 저마다 맡은 일들을 착착착 잘 하고 있으니 부자 소로는 당신께서 논하는 바는 욕, 이, 하용고, 함용고, 응? 무엇으로서 무엇을 밝히고자 하시는 거. 이거 참, 이게 어떤 뜻입니까? 갑자기 공자님이 하셨던 그걸 가지고 자기 하는 일과 대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이거 볼 때 맹자를 읽어보면, 맹자는 그 제자들이 그 아주 참 훌륭하다고 하니까 공순추장이 거기 보면 나오는데요. 어떻게 내가 거기를 당하겠느냐. 불감당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불감당. 그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당신 얘기를 하면서 공자님을 갖다 끌어다 댄 거예요. 공자님이 어떤 역할? 춘추를 기술한 역할을 갖다가 대면서 자기가 사설을 써야 되는 당위성을 이렇게 끌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지요? 그래서 또 겸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태사공이 말, 태사공이 말하기를 유유와 부부라 불연하니. 유자는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그런가? 부부는 아니야. 아니야. 불연하니. 그렇지 않으니. 글을 참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걸 토를 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토를 달아본 거예요. 유유아, 아, 그런가? 그런가? 푸푸라, 아니다, 아니다. 불연하니, 그렇지 않으니, 여는 문지 선인원이, 나는 우리 또 선대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죠? 아버지로부터 듣자오니, 이제 공자님이 하신 일을 이제 또 이렇게 드러내는 글이에요. 복희, 지, 순후하사, 작, 역, 팔계하시고. 복희, 팔계 있잖아요. 복희 씨는 지, 순후. 지극히 순수하고 두터우셔서, 덕이 두터우셔서, 자격 팔계하시고, 주역 팔계를 지으셨고, 요순지성은 요임금 순임금 때의 그 성대한 성세는 상서 제지하니 예약 차건하며, 상서는 서경이에요. 상서에 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있으니 예약 차건하시고, 그 속에 또 예와 악도 지으셨으며 요임금 순임금도 나왔으니까요. 탕무지융은 탕임금과 무왕의 그 융성한 그런 것들은 그런 시대의 모든 것들은 시인 가지하고 즉 시경에 실려 있고 춘추는 최선 폄악하여 춘추는 선을 채집하고 폄악 이 악을 폄하해서 추 삼대지덕하야 하은주를 삼대라고 하지요. 삼대의 덕을 미루어서 포주시리요. 주나라 왕실을 포상했고 비독 자기 이야라. 다만 기롱하고 험뜯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한흥 이래로 한 나라가 흥기한 이래로부터 지, 명, 천자, 획, 부서하사 지극히 현명하신 천자께서 획, 부서. 부서라는 것은 이게 그 사냥을 갔는데 기린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서롭다 해서 부서라 그래요. 기린 잡힌 일을. 기린을 잡으셔서 그래가지고 건봉선하고 봉선을 건립하고 봉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터가 봉이고요. 선은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이 터닥을 선해갖고 그거래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그 말이에요. 개 정삭하며 정월 초하루를 바꿨으며 이게 정삭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월, 추월, 인월 이게 천통, 지통, 인통 이렇게 되는데 천지인 그 삼재를 가지고 이저 정삭을 삼았는데 그걸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세상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역복색하여 복식의 색을 바꿨어, 바꿔서 복색을 바꾼다는 것은 이 천자가 있고, 재우가 있고, 거기에 있는 관료들이 있는데, 관료들이 복색을 전부 바꾸는 거죠? 싹 바꾸는 거예요. 수명어, 목청하여, 목청은, 이게 목자가 목목이라는 말 있죠? 아주 점잖아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아주 그런 표현이라서, 목청은 하늘을 목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어 목청이란 것은 천명을 받아서 택류 망극이라 그 은택의 흐름이 담이 없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마천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임금을 지켜 세우는 자리죠. 해외 수속에 바다 밖으로 풍속이 다름에도 중역, 이게 무슨 자리였죠, 아까? 아, 관색하여. 중역이라는 것은, 해외라는 것은 이게 먼 나라까지라는 뜻이니까, 먼 나라까지 그 천자의 밝은 덕을 펼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번역을 하고 또 통역을 하고, 중역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통역을 하고, 관세하여. 이세 자는
변방이니까 변방을 두드려서 이게 관자는 저기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그런 거래요. 이게 관세라는 말은 그 지금 말하면 통상 교역을 하자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거죠. 청내 헌견제 불가 승도로다. 그래서 와서 임금 뵙기를 청하는 사람이 불가 승도로다. 이루다 말할 수가 없노라. 신하 백관이 역송 성덕후대. 신하들과 모든 관료들이 역송 성덕후대. 성스러운 덕을 힘써서 암송하되 유불능선진기의하고. 그런데도 오히려 능히 그 의도를 다 펼치지 못하고 차사현능이 불용은 또 선비들로서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써먹지 못하는 것은 유국자리치요. 나라를 가진 사람의 수치고. 주상 명성이 덕 불포문은 주상이 현명한 성인이신데도 즉 현명한 훌륭하신데도 그 덕을 펴고 문자는 소문낼 문자니까 펴서 펼치지 못하는 것은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유사지 카에론이 그 관직에 있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의 잘못이 되니 차 여상 장 기관하니 또 나는 일찍이 그 관직을 맡았으니 이 관직이란 건 뭡니까? 사관은 곧 임금이 하신 거를 말씀하신 거를 꼼꼼하게 적어서 세상에 펼치는 거잖아요. 그랬으니 폐 명성 성덕 불제하고 명성을 가리고 성덕을 기록하지 못하고 멸 공신 세가 현 대부지역을 불수라면 그 공이 있는 신하를 없애고 대대로 이어져 오는 집안으로 현 대부들의 업적을 기술하지 못한다면 슈 이걸 중국 발음 슈라고 써 있는데 타 선인 소원이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한테 남겨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저버리는 것이 되니 죄 막대언이로다. 크보다 큰 죄가 없도다.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저 첫 번째 장에 보면 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의제사호와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쳐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자님의 업적인 춘추의 대를 잇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런 말이에요. 여 소위 술 고사하고 그러니 내가 이른바 옛 일을 기술하고 정제기 세전은 그 세대로 전해오는 그런 일들을 정제하는 것은 비소위 자기 아니 이른바 창작하는 것이 아니 왜 논어에 보면 수리편에 보면 수리부작 이런 말 있지요. 기술은 하되 창작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작자는 아무도 안 한 일을 자기가 처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소위 자기 아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은 이른바 착하는 것이 아니니 군 비지어 춘추의 류이로다. 그대 문자예요. 그대가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을 춘추에 비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 은근히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춘추의 그런 어를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시에 이렇게 됨에 논 차기문 7년에 그 글들을 차례를 매기고 또 토론을 하고 이제 이 사기를 쓰려고 7년 동안 자료 수집을 하고 정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한 지 7년 만에 태사공이 조 이릉지화하여 이건 다 글을 쓰기 전에 태사공이 이릉의 화를 만나서 그 이릉의 화는
그 이릉지화라는 것은 이릉이라는 그 두 글자 이릉은 한나라 때의 장수예요. 장수인데 이광이라는 사람의 손자예요. 이릉이. 근데 흉노족을 정벌하러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졌어요. 흉노를 정벌하러 간다고 갔다가 져가지고 거긴 붙잡혔어요.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마천이 그러자 이제 그 그거를 그 가서 이제 전쟁에 가서 졌다는 사실을 잘 기술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릉이 이제 사마천을 이제 걸고 넘어진 거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구명을 당하게 된 거죠. 너 이놈 글을 잘못 썼다라 해가지고 구명을 당한 거예요. 그게 이릉지화예요. 그러면 거기에 되겠죠? 조 이릉지화하여. 즉, 이릉의 화를 만나서 유어 누설하고, 누설이라는 것은 포박을 맺는 거예요. 즉, 죄수가 된 거죠. 죄수가 돼서 깊숙이 처박혀 있고, 즉, 감옥에 갇히고서는 내 위연이 탄활, 곧 위연 탄활이라는 말 배웠죠? 논어에서. 무심히 그냥 탄식을 쳐. 하는 거지요. 한숨 깊이 쉬면서 시 여지 죄야분자 시 여지 죄야분자 아 이것은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것이야말로 나의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내 몸뚱어리 즉 신회불용의로다 하고 내 몸은 이렇게 다 망가져서 쓰지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하고 퇴심이와요. 물러나서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기를 이제 자기가 이 사기를 써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부시서 은약자는 욕수 기지지 사야로니 무릇 시경 서경 즉 시경 서경이에요. 시경이나 서경에서 은약자는 은약이라는 것은 거기 잔주가 나와 있지만 그 의리가 은미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았잖아요. 우리 시경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얕기는 하지만 엿불 속에 있는 게 있고 더 우리가 많이 안다면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경이나 서경에서 써놓은 그 글 내용들이 은미했단 말이죠. 은미하면서도 요약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이릉지화를 당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은약을 못했다는 거죠. 적나라하게 글을 썼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해서 내가 이런 궁형을 당했다. 그러니 그 잘못은 바로 나에게 있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 은약으로 표시한 그 까닭은 뭐냐면 욕수기지지사여라.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었다 말이죠. 근데 자기는 어떻게 썼다? 드러나게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은약을 해서 부루의 명작을 남겼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계. 옛날에 서백이 구유리하여 서백은 문왕이에요. 문왕이 유리는 이게 감옥 이름이에요. 그 밑에는 뭐 제 탕음이라고 써있지만 탕음 지역에 있었던 유리옥이라는 감옥이에요. 유리옥에 구숙되어서 연주역하고 주역을 연 풀어놨고 문왕이 많이 다뤄놓으셨잖아요. 문왕 팔계도 있고 문왕이 이제 다뤄놨어요. 이 연자는 우리 삼국지 연의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삼국지는 역사책이잖아요. 그 역사책을 유래와 좀 재미도 가미해서 풀어놓은 거죠. 그게 연의지요. 그러니까 이 연자는 그런 의미예요. 주역에 살을 붙였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공자 액이라고 읽어요. 액 진체하사 작춘추하시고 공자께서는 이 천하를 철환천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천하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그것을 알아줘서 한번 천하를 다스려보고 싶은 뜻을 펼치시려고 이 나라 가시고 저 나라 가시고 다니시는데 진나라와 채나라를 거기 오가는 중간에 식량이 다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곤경을 겪고 나서 작 춘추하시고 춘추를 지으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저마다 다 고통을 당한 다음에 명작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형을 당한 뒤에 사기라는 불후의 명작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구런 방축에 작 이소하고 그러고 보면 진짜 그래요. 구런이 방축 추방된 다음에 이소를 지었단 말이죠. 좌고 실명하여 권류 국어하고 이 좌구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좌구라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두 눈을 다 뺐어요. 눈을 실명한 다음에 국어라는 부류의 역사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국어가 역사책이에요. 국어가 권류 국어하고 그 국어라는 책이 있었고 손자 빈각이 논 병법하고 우리 손빈이라고 하지요. 손자 병법이라고 하잖아요. 손자가 빈각 아니 발뒤꿈치가 잘라져 나간 뒤에 그런 다음에 병법을 논했고 손자 병법이 그래서 나온 거란 얘기죠. 불이 천촉에 세전열암하고 불이는 여불이에요. 들어보셨지요? 여불이가 총나라 지방으로 쫓겨갔어요. 그런 다음에 세전열암이라 열암은 여시춘추를 열암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여시춘추라는 그런 불의 명작이 전해졌고 한비 수진의 세난 고분하니 이 한비자라고 하지요. 이게 한비자의 내용이에요. 한비라는 사람은 진나라에 제수로 갇힌 다음에 사실은 거기 진나라에 이제 그 임금한테 유세를 하러 갔다가 잘못 몰려가지고 갇힌 거지요. 그런 다음에 한비자라는 책 속에 세난 유세하기의 어려움이라는 그런 편명 이름이에요. 순자 편명 이름이에요. 그리고 고분 외로울 곳자 분할 분자니까 고분이라는 그런 불후의 명편을 남겼으니 시 300편은 대저 성현 8분지 소위 자기하라. 저 시경에 있는 300편은 대저 무름지기 성인과 현인들의 8분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그러니 자, 인, 개, 의, 유소, 을려로 돼.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다 뜻이 울결한 바가 있었어요. 울결은 뭐예요? 답답하고 가슴에 맺힌 거지요. 그런 것들이 있으되 부득 통기독으로 그 자신의 뜻을 통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도를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로 술 왕사하여 사 내자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을 기술해서 미래 세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불후의 명작인 그 문왕이 주역을 연역하고 공자가 춘추를 지으시고 구론이 이수를 짓고 좌구명이 국어라는 책을 짓고 손자병법이 나오고 여부리의 여시춘추가 나오고 한비자의 그 세난 고분 같은 그런 명편들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어시에 이에 졸술 도당 이래로 즉 도당은 요순부터죠. 요순 이래로부터 지어 인지 호대 인지는 아까 저기에 그 한나라 임금이 사냥에 가서 기린을 잡았다 했잖아요. 그 기린 잡은 데까지 이르르기까지 졸술 마침내 기술을 하고 쓰고 말이죠. 썼으되 자 황제 실어라 황제로부터 사기는 시작을 했더라 이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주석을 좀 더 말씀드려보면요. 서백구율이라고 할 때 서백
태사공 자서. 태사공이 말선인 유언하사대 자주공줄로 500세이유 공자하시고 공자출후로 지어금희 500세니 유능소명세 정역전 개춘추후대 본시서예약지제리님 의제사후와 하시니 소자의 하감양원고 상대부호수왈 서계 공자하위 자춘추제야한데 태사공이왈 여문동생호니 말주도스페의 공자위도사구어신을 최후의해지하고 대부옹지러님 공자의 지언지 불용하고 토지 불행야라 12242년지 중하사 이위천하의표하시님 평천자 퇴제후 토태부하야 이달왕사이라니라 제발 아욕제지 공언으론 불여 견지여 행사지 심절 저명야라 하시니 부춘추는 상명사멍지 도하고 하변인사지 기하야 별혐의하고 명시비하며 정유예하고 선선오악하며 현현전불초하고 존망국 개절세하며 부패 기패하니 왕도지 대자야람 여근처 천지 음양사시 오행구로 장어 변하고 예는 경기 일륜구로 장어 행하며 서는 기선왕지 사구로 장어 정하고 시는 기산천 계곡 금수 초목 빈모 자웅구로 장어 풍하며 악은 낙, 과 앞에자는 악으로 읽고 뒤에 글자는 낙으로 읽어요. 악은 낙소이 입구로 장어화하고 춘추는 변시비구로 장어치니라 시고로 예이절인하고 악이팔화하며 서이두사구 시다르이하며 여기도하고 춘추이두이루다 반란세하야 반지정은 막끊어 춘추허니 춘추의 문성수만이요 기지수천이람
만물지산취 계제 춘추하니라. 춘추지중해 시군 36.25 망구52.25 제후분주하야 부득보기서직제 불가승수하니 잘기소이하면 계실기본이라. 고로여계발실지호리에 자이천리라하나님 고로알신시군 자시부이피 일단일석지고야람 기첨이구루다. 고로유국제 불가이 불지춘추하나니 전유참이 불견하고 후유적이 불지하며 위인신제 불가이 불지춘추님 수경사이 부지기의하고 조변사이 부지기권이란 위인군부 위인군부이 불통어 춘추지의자는 필몽수 악이라 읽어요. 수악지명이요 위인신자이 불통어 춘추지의자는 필함찬시지주와 사죄지명하리니 기실계 이위선후대 위지의 부지기의하야 피지공언이 불감사루다. 부불통예의지지하야 지역군 불군 좀 동그라미 찍어 놓으시면 돼요. 신불신 부불부자 불자하나니 군불군즉 범하고 신불신즉 주하며 부불부즉 무도하고 자불자즉 불효하니 자사행자는 천하지 대과연이 이천하지 대과로 여지즉 수이 불감사구로 춘추자는 예의지 대중야람 불에는 금미연지 전하고 법은 시이연지 후하니 법지소비용자는 이견후대 이예지소비 금자는 난지로다. 호수알 공자지시에 상무명군하야 하부득 이명구로 작춘추하사 수공문으로 이단예의하야 당일방지법이여신을 금부자의상우명천자구 하득수직하야 만사기구하야 함각서기의허니
부자소로는 욕이하명곰 태사공이왈유유와 부부라불연하니 여는 문지선인호니 왈폭희지순후하사자격팔괴하시고 요순지성은 상서제지하고 예약타건하며 당무지융은 신가지하고 춘추는 최선표막하야 주삼대지덕하야 보주시리님 비독자기야람 한흥이래로 지명천자 획부서하사 건풍선하고 개정삭하며 역폭색하야 수명어목청하야 택류망극이람 해외수속에 중력 그 다음 글자도 중력관색하야 청내헌견제 불가승도루다 신하백관이 역송성덕호대 유불능 선진기의하고 자사현능이 불용은 유국자지치요 주상명성이 덕불포문은 유사지가야로니 자여상장기관하님 폐명성 성덕 부재하고 멸공신 세가 현대부지어불 불수라면 타선인 소원이니 죄막대연이로다 여소위술고사하고 청제 기세전은 비소위 작연이 이군 비지어 춘추의 유로다 어시의 논차기 문칠년에 이태사궁이 조이릉지화하야 유어 누설하고 내 비연이 탄환 시여지 제야 분저 시여지 제야 분저 신회 불용으로다하고 퇴이십유알 부시서 은약자는 욕수기시지 사야루니 석에서 백이 고유리하야 연여 주역하시고 공자의 액진체하사 작춘추하시고 구론 방축에 작이소하고 좌구실명하야 권류국어하고 손자 빈각이 논평법하며 불이 천축에 세전열암하고 한비수진에 세라고 읽어요. 세난 고분하니
시삼백표는 대저성현 발분지 수위 자갸로 차인계 의유소 울결후대 부득통 기도야람 고로술왕사야 사례자라고 어시에 졸술 토당 이래로 지어 인지후대 자황제 실어람. 자, 보시죠. 태사공 자서.